CNC 머시닝 센터 조작부터 가공. 이번 영상에서는 CNC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을 위하여 IO 채널 설정, USB 메모리로 입력, RS232 통신 입력, 워드의 삽입 삭제 수정, 자동 운전하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IO 채널 설정하기. USB로 파일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IO 채널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드를 MDI에 놓습니다. 그 다음 설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곳 옵셋을 누르고 화면 아래의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커서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IO 채널에 갖다 놓습니다. 이곳 IO 채널이 17번으로 되어 있어야 USB를 이용하여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이 아니면 17을 누르고 인풋을 눌러 변경합니다. IO 채널 포트 지정 번호를 잠시 알려드리면 RS232는 0번과 1번이고 USB 메모리는 17번, CF 메모리는 4번입니다. 2. USB 메모리 입력.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위해서 모드를 에디트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 입출력 화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곳 프로그램을 누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USB를 USB 포트에 장착합니다. 프로그램 입력 준비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누르고 그 다음 일람을 누르고 조작을 누르고 장치 변경 USB 메모리를 눌러주고 커서로 입력할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NC 기계에 프로그램이 등록되는 절차가 남았는데요. 파일 입력을 누르고 난 후 F get을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선택한 프로그램 파일이 나타나고 다시 파일 명칭을 누르면 그 아래쪽 F name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눌러주면 기계에 등록이 되었고 등록된 결과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다시 장치를 CNC로 바꾸기 위해서 장치 변경을 누르고 CNC 메모리를 눌러주면 이곳 CNC 기계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은 NC 파일에 설정된 번호로 입력하는 방법이고 3. 다른 번호로 프로그램 입력. 이번에는 프로그램 번호를 바꿔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장치 변경 USB 메모리를 눌러주고 커서로 입력할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런 다음 파일 입력 F get을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선택한 프로그램 파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파일 명칭을 누르고 1234를 누른 다음 5 설정을 누르면 5 넘버 1234가 화면 하단에 입력되고 실행을 누르면 CNC 기계에 입력이 됩니다. 확인을 위해서 장치 변경 CNC 메모리를 누르면 이곳 CNC 기계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RS232 통신 입력. 이번에는 RS232 통신을 이용한 입력 방법입니다. 먼저 IO 채널 변경을 위해 모드를 MDI에 놓습니다. 그 다음 설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곳 옵셋을 누르면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조작판의 커서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IO 채널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1. 인풋을 눌러서 IO 채널을 1번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RS232 통신으로 프로그램을 전송받기 위해 이곳 프로그램을 눌러서 프로그램 입력 화면에서 조작을 누르면 화면 하단에 파일 입력이 보일 텐데요. 파일 입력을 누른 후 실행을 누르면 화면 하단에 입력이 깜빡거리면서 입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DNC로 보내주면 되는데요. DNC 프로그램에서 이곳 전송을 눌러주면 CNC 화면 상단에 전송된 프로그램 번호가 뜨고 전송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RS232 통신을 통한 프로그램 입력이 끝났습니다. DNC 프로그램의 사용법은 추후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 워드의 삽입, 삭제, 수정.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워드 편집 방법을 몇 가지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커서를 입력할 워드의 끝에 갖다 놓고요. 워드 삽입에로 X100.Y100.EOB를 누르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워드가 표시되는데 이곳에 입력하기 위해서 인서트를 누르면 이곳에 비로소 입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삭제할 워드 100을 커서로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이곳에 있던 X100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Y100을 Z100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커서가 현재 Y100에 선택되었고요. Z100점을 입력하고 Alt를 눌러주면 이곳 Y100이 Z100으로 바뀌었습니다. 6. 자동 운전하기. 이번에는 입력된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운전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드를 메모리에 놓습니다. 운전할 프로그램이 준비된 상태에서 사이클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 운전이 실행됩니다. 충돌을 대비한 사이클 스톱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여 위험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눌러줘야 합니다. 이렇게 기계 운전 상태를 살펴서 이상이 발생될 상황에 대비한 사이클 스톱 버튼을 통한 안전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CNC 머신닝 센터의 프로그램 입력 및 자동 운전에 대하여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